제주도가 올해 1회 추경에서 전국 최초로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를 도입하겠다면서 각종 논란 끝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살에서 9살까지 아동에 대해 매월 1인당 5만 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들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업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추경 당시 제주도는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로 53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동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1위인 만큼 소득에 관계없이 8살에서 9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1인당 5만 원씩 건강 체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최초 도입이라며 자랑했지만 정작 의회 심의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예산 먼저 편성했다며 질타를 받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까지 거론됐지만 제주도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통과를 자신하며 의회를 설득했고 올해 3개월분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려가 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약자복지 중심, 서비스복지 중심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 상황이 아주 좋진 않잖아요.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도 또 조금 쟁점이 됐던 것 같고 협의할 때 저희가 기준 같은 게좀 있는 거잖아요. 결국 확보된 30억 원은 일회성으로 반짝 지급되거나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절차를 밟고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오늘같이 이번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같이 안 좋은 사례는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려던 제주도는 체면만 구기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